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K-파이 약국 탐방 동네 약국입니다. 동네 약국은 동네 약국 약사님들을 직접 찾아가 약국 경영 기법을 배워보고 국민들에게 약사의 직능을 널리 알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압구정 중앙약국의 이준 약사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번화가인 서울 압구정동입니다. 예로부터 패션의 메카였던 곳인 만큼 수많은 상점과 국내외 방문객들로 붐비는데요. 이곳 압구정동 뷰티와 패션의 거리에 위치한 약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압구정 중앙약국 이준 약사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 약사는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이곳은 압구정의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로 일반 의약품을 찾는 고객이 많습니다. 미용 관련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20, 30대 여성들도 자주 찾는데 주로 수술로 인한 멍이나 붓기 완화를 위해 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압구정동은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곳인데요. 그가 기울인 노력들을 살펴볼까요? 압구정동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구경을 많이 오는데 가이드가 제대로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비타민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아로가는 걸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통화하기 귀찮으니까. 야, 이상하다. 이게 약국에 환자가 왔는데 가이드가 약을 지명을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중국말을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말을 하고 좀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틀리면 거기서부터 가르쳐줘요. 저 앞에 국기가 걸려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은 조금 가능하다. 그는 방문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합니다. 요가 및 필라테스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고객들도 약국을 많이 찾는데요. 운동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고객에게는 약이 아닌 물리적 요법을 공부해서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약사사회에서 학술 강사로 명성이 높습니다. 유명 온오프라인 강좌에서 다각적으로 활동하며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약사들을 위해 공부한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강의랑 강의는 제가 다 들어요. 못하는 약사님으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조금씩 가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의사들이 공부를 같이 했어요. 집이 또 약국이었기 때문에 약을 구해주니까 의사들하고 같이 회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병원의 의사들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 이럴 땐 이 병으로 가고 초점을 맞추는 거 있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되고, 특히 그는 의약품 판매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동시장에서 한약국을 하셨기 때문에 한약만 거기 가서 뭐 배우고 거기 약 쓰기도 하고 거의 실전파죠, 한약은. 저희 아버지가 종로에 가서 약을 파는 걸 좀 배워라. 종로 그 큰 약국통에 가서 일단 약 파는 방법도 이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다고 해서 손님이 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팔까도 많이 배우고. 그가 추천하는 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는 약국 한쪽 벽에 아예 K-파이 부스를 개설했습니다. 한국 약사 학술 경영 연구소에서 추천 제품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야, 이분이 아주 이쪽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 이게 수료증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보석상에 가면은 제일 비싼 거는 이렇게 나요. K-파이 거는 이게 가격을 떠나서 최고의 보석이다. 이 약사가 수술로 인한 멍과 붓기 회복을 위해 추천하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보혈도 시켜주고 오혈도 제거해주고 영양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아주 붓기도 가라앉고 멍도 없어지면, 이게 분명히 보혈 지을 텐데 그분들이 뭘 알고 있냐, 붓기 가라앉는 약을 알고 있어요. 혈액순환이 되면 당연히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약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 주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또 사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먹었던 거 큰 통으로 하면 아무래도 싸니까. 원진생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이 홍삼이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반이 넘는데 약국만 안 팔아요.
옛날에 홍삼이 전매품이었다. 이게 풀린 지 오래됐는데 인삼이 몸에 안 맞으면 어떡하냐.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홍삼은 아니거든요. RG3로 얘기해라. 차라리 항암이라든지 특히 면역 체질에 상관없이 먹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먹어라 해서 암 하는 데가 많다든지 그런 약국들은 굉장히 잘 나갈 제품 중에 하나예요. 역시 한방 제품은 빠질 수 없죠. 압구정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당연히 특징들은 무조건 맛있어야 돼. 그래서 술을 해독하려고 해야 되는데 위장장애 좀 심하다고요. 그럴 때는 뭐 위보황산하고 바나사인탕 같이 드고 이거 두 개 같이 드세요 하면은 바나사인탕하고 그거 같이면은 사실 바나사인탕 보면은 숙취라는 얘기도 써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위장 맛있거든. 맛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근데 위보황산이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는 약대 실무실습 교육 강사로도 유명합니다. 모교에서 시작했던 실무실습 강좌를 지금은 네 곳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하루에 판매되는 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실습이 시작된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오래됐다고도 할 수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알바니 약대생도 왔었는데 매주 매일이 와요. 대학에서. 그러면 매일에 답을 해서 주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대학도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학생들이 오면은 본인한테는 총이 제1의 생명이지만 약사한테는 약이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소중한 약을 환자한테 줄 때는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나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술 외에도 약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미술, 음악 마니아이기도 한데 휴일을 앞둔 매주 금요일에는 그의 예술적 조예를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같은 거 하려면은 그거 하는데 일주일 내내 걸립니다. 영화는 사실 무진장 좋아하죠. 예, 중학교 2학년 때 일주일에 영화 두 편을 봤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약국을 하다 보니까 극장인가를 수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인문학이라는 거는 사람을 배우는 학문이다. 약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쌍막한 환경에서 하잖아요. 많이 게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을까. 약사님들 그걸 보고 위로를 삼는다면은 저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 반 지났습니다. 전국의 약사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중국 속담에 가르침은 배움의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사라는 직능을 가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며 오늘도 그는 자신이 소확한 곡식을 주변에 아낌없이 나누고 새싹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한 곳을 지키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공동체와 후배를 위해 아낌없이 지식과 예술적 소양을 나누는 이준 약사야말로 진정한 마음 부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의 선한 영향력이 약사 사회 윤활유가 되고 있습니다. 약은 동네 약국 약사 선생님께 문의 후 구입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